되는 게 익숙해져서 와 그래 기억난다 이렇게 어, 예. 좋겠다 좋겠다. 아니 이제 연예가 중간 리포터를 오래 하셨잖아요. 네.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혹시 리포터를 하시는 선우 씨만의 비법, 노하우 같은 게 있었으면? 저는 리포트 하기 전에도 뮤지컬 배우를 하던 중이라서요. 네네네. 이렇게 배우분을 만나거나 뭐 가수분을 만나면 그 가수분의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개를 많이 했었어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를 인터뷰하러 오신 거예요? 어떻게 해요? 자, 그럼 리포터 모드로 돌아가서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리포터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. 네네. 네, 그럼 슬레이트 치고 시작할게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선우입니다. 네, 오늘 저 정말 만나고 싶었던 분 만나러 왔습니다. 최고의 아티스트죠. 못하는 게 없습니다. 만능 재주꾼, 노래면 노래, 연주면 연주, 작곡, 작사, MC, 그리고 요즘엔 신랄한 신사평까지 정말 광고까지 다 접수하셨어요. 욕심쟁이, 내 눈의 소유자, 이예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떻게 제 소개 마음에 드셨나요? 대단한데요? 숨을 쉴 수가 없죠.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확 변해요 한꺼번에? 네, 이렇게 슬레이트를 치는 순간 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여유를 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톤이 일단 쫙 올라가는구나. 네, 리포터를 하려면 친근하게 다가가야 되잖아요. 유열 씨 이제 히트곡 있잖아요. 제가 노래를 준비했어요. 한 곡 불러도 될까요? 아프지 않니? 많이 말라 보여. 아까 받았지만 초콜릿 준비했어요. 해피 발렌타인데이. 네. 이야. 아 제가 첫 번째로 주고 싶었는데 아까 박지선 씨가 주셨더라고요. 아 여자들이랑 하니까 못 줘가지고 난리예요. 정말 많이 먹고 당 충분 좀 하세요. 아니 진짜 리포터 실력이 죽지 않았죠. 아 진짜 연애가 좀